아저씨, 저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? 걱정 마시오. 운전 경력이 30년이야. 아저씨! 아저씨 빵빵! 오케이! 기차! 알아. 잡았어요! 더 빨리! 더 빨리! 잡았어요! 아니, 아저씨! 천천히! 천천히! 야, 여기야! 저 아저씨 실은요. 형 없어요? 아니,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아저씨 저기 죄송해요 교수님. 네, 지갑은 찾았어요. 다음 기차로 바로 갈 거예요. 네, 이따 뵙겠습니다. 안 혼났어요? 네. 아, 이거 커피가 식은 것 같은데 다시 시킬까요? 아, 아니에요. 더운데요. 아무튼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. 저 지갑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. 이 꽃 역에서 가져오시는 거죠? 어머, 아시네요. 어떤 사람이 나눠주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. 이 화분을 받기 시작하면서 한 주의 시작이 즐거워졌거든요. 그래요? 근데 음료수 한 잔 갖고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안 되죠? 그럼 어떡해요? 수목원에 한번 놀러 오세요. 수목원이요? 네. 언니! 어, 수영이 언니? 늦어서 죄송해요, 레포트. 그래, 다음부턴 좀 빨리 내라. 꼭 제때 낼게요. 근데 언니 오늘 되게 좋은 일 있나 보다. 그쵸? 그래 보이니? 네! 저기 저 보이는 게 리기다 소나무예요. 네. 혹시 소나무하고 잣나무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? 몰라요. 소나무는 이렇게 보면 잎이 두 개씩 나고요. 전나무는 다섯 개씩 나요. 연구소라고 해서 책상 앞에서 컴퓨터나 두드리면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 여기가 다 우리 연구소고 실험실이죠, 뭐. 어머. 저게 무슨 꽃이에요? 저 꽃이 여기 폈네. 무슨 꽃인데요? 저기요. 뭔데요? 아, 이거 발음하기가 좀 곤란해서요. 개불할 꽃이요. 그 많은 나무며 꽃 이름은 어떻게 다 보이세요? 아, 사람하고 똑같아요. 왜냐면 사람,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이름 기억 못 하잖아요.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래야 친해지는 것처럼요. 나무들도 똑같아요. 자주 보고 인사하고 그럼 다 알게 되는 거죠.
아저씨. 아, 예. 어, 안녕하세요. 우리 수목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조한일 씨 찾아온 여자분이 있다길래 그 가만히 앉으실 수 있어야 말이죠. 요목장 가는 길이세요? 네. 그 괜히 국비 유학 떠날 사람 가슴 설레게 하면 안 됩니다. 다녀오세요. 네. 9월 학기에 맞춰서 나갈 예정이었는데 사실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. 왜요? 좋은 기회 같은데. 어? 어, 들어가야 돼. 아이, 손 잡아요. 뛰어!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한 번 더 오세요.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. 아버진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. 엄마는 재혼해서 이민 갔고요. 아, 미안해요.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. 비슷한 게 많네요. 전 문제가 생겨도 상의할 사람이 없었어요.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땐 늘 이 동전을 던져요. 그리고 나머지 선택은 잊어버리는 거죠. 우리 동전에다 운명을 한번 걸어볼까요?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은 저는 정인 씨하고 결혼을 하는 거고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은 예정대로 유학을 가는 겁니다. 아니. 이 동전에 운명을 한번 걸어볼까요? 여보세요? 저, 정인 씨? 예. 누구세요? 저 조한유인데요.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... 지금 빨리 수목원으로 와주실 수 있겠어요? 이 시간에요? 제가 지금 모시러 가겠습니다. 아, 저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조롱이요? 네, 초롱처럼 생겼잖아요. 이거 전봉산에서만 자생하는 꽃인데요.
온 새벽에 제가 산책하다가 이 수목원에서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. 이거 천연 기념물이라고 제가 말한 적 있었나요? 이건 무지하게 보기 드문 꽃인데요. 그래서 정인 씨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. 나 이정인과 나 조환유는 거친 사막을 건너는 낙타와 상인처럼 푸른 풀밭을 찾아가는 목자와 양떼처럼 영원히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. No Dixie hasn't got